반주의 마지막 금요일 시장입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나 S&P 500 지수 같은 지수들이 장 출발에서는 상승 출발,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 장중에 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다시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은 어제 큰 낙폭이 있었는데 만회할 수 있을지, 이게 추세적인 하락으로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기술적인 조정, 다시 이제 반등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분위기가 포착될 것인지 오늘 시장에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현대차 실적 발표했고요. 오늘은 기아나 현대모비스, 현대오토에버 같은 현대차 그룹 관련주들이 실적 발표하고요. 이외에도 금융지주사들,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같은 금융주들도 밸류업 프로그램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실적을 보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출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실리스업 전문위원 곰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장 출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떤 이슈들을 좀 보면서 준비하면 좋을까요? 박수범 대표님부터 개장전 탑3 공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최근에 뉴욕 증시가 좀 내려오다 보니까 그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이제 빅스 지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가 그 빅스 지수의 이제 저점 구간이 보면 거의 이제 15포인트 이하로 움직임을 좀 보여주다가 시장이 좀 좋지 못하겠다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게 되면 보통 2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일단 빅스 지수가 지금 현재 18포인트까지 좀 올라갔었어요. 18.46포인트까지 좀 올라갔었는데 이 흐름들이 여기서 멈출 것인지 아니면 25포인트까지 더 하락할지는 더 상승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25포인트까지 간다고 예측을 해볼 때 보통 S&P 500 지수가 -5% 정도 평균적으로 하락을 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7%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거의 그 위치까지 거의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S&P 500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통계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참고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2차전지 부분인데요. 2차전지가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크게 하락하는데도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 분위기는 아무래도 이제 8월 달부터 미국이 8월 1일부터 실시되는 법안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철강이나 알루미늄이나 배터리에 대해서도 25% 부과하겠다. 그리고 그 반도체라든가 태양전지 같은 경우는 5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들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2차전지가 어떻게 보면 어부지로 국내 2차전지가 지금 현재 실적은 안 좋지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공약을 폐지하겠다. 그 IRA법에 대해서 폐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들 최근에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말이 바뀌어가지고 단거리 운전 시에는 나름 좋다. 전기차가 효용성이 있다라고 발언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호의적으로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2차전지에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만약 하나 코스피 지수가 2680포인트까지 좀 내려간다면 그 위치에서 다시 한번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을 보여준다면 1차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금융주들이 제일 처음으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주도 옵션이었던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력 인프라, 화장품, 음식료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의 실적도 너무나 좋았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눈높이가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상반기 주도 업종이 하반기까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시장단에서 지수 전체적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신입사 전문위원은 오늘 탑3 어떤 거 선정해 오셨을까요? 네, 어제 시장이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좀 특이할 만한 그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네카오랑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전혀 예상치 못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오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왠지 소외주가 그냥 반등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네카오의 상황이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있고 2차전지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 계속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면서
뭐 다 되돌려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IRA법도 다 돌려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제 반등을 한 것은 너무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카카오가 지금 카카오 그룹주가 10개가 상장되어 있는데 시가총액이 1년 만에 무려 12조 6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10곳 중에 주가가 오른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이 SM 엔터테인먼트까지 이제 카카오의 산하에 들어왔는데 SM 엔터테인먼트마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창업주이자 의장이었던 김범수 창업주가 무려 도주의 우려를 달고 구속이 돼버리는 바람에 지금 매월 진행하는 그룹 협의회의 회장이 없어졌습니다. 의장이 또. 그래서 그룹 협의회를 만들어가지고 위기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이 지금 여기에서도 좀 어그러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응을 해야 되니까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대체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이 매월 한 차례 진행하던 것을 매주 한 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긴급하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의 AI 서비스가 나올 계획이어서 6월 달에 AI 전담 조직 카나나라는 것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좀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또 큰 사건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카나나 알파랑 카나나 X로 나누었거든요. 카나나 알파가 AI 모델 개발을 하고 카나나 X가 AI 서비스 개발을 해서 지금 이 AI 시대에 뭔가 약간 변두리에 있는 느낌으로 지금 전락할까 봐 들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들이 카카오의 주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연초에 경영 계획은 연매출 4%에서 7% 성장을 잡았었는데 지금 7월 25일 어제 바꿨어요. 연매출 4% 7% 플러스를 계획했던 게 불과 지금 7개월 전 1월 달인데 올해 매출을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할 전망으로 다시 수정했습니다. 너무 격차가 크죠. 지금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8% 감소한 6조 1,619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57.6% 하락한 1,953억 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57.6% 하락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IRA법의 세액공제를 받은 혜택이 4,478억 원이 플러스된 상태가 1,954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빼기를 해줘야죠. 실제적으로는 영업 손실 마이너스 2,525억 원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법이 없었다고 치면은 정말 심각한 적자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셀리드입니다. 갑자기 또 코로나 관련주가 뜬금없이 좀 오르고 있는데 왜냐면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가 세계에 뿌려진 자기네 코로나 백신을 전 세계에서 회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금 셀리드가 코로나 백신, 코로나 19 백신 독자적인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플랫폼 기술에 대해서 미국, 러시아 특허 등록에 결정됐다는 소식에 지금 연일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도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 이런 틈새 어떤 이슈로 인해서 이런 그 상승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미 지금 달려들기엔 늦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장이 소외되고 시장의 주인공이 아니었던 기업들 위주로 지금 주가의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으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